윤보미 씨 연습실이 아지트였다고요? 네, 정말 자주 모였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좀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또 서로 이제 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더 공부도 됐었고, 너무 또 자주 모여서 가끔은 20분만 연습하고 나머지는 다 놀았던 기억도 있고, 네, 굉장히 즐거웠던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윤보미 씨 연습실은 어떤지 좀 생생한 증언 부탁드립니다. 네, 윤보미 배우 연습실에서 저희가 많이 모여서 연습을 했는데요. 물론 진짜 연습도 열심히 했지만 윤보미 배우님께서 저만 보면 자꾸 화장실을 가세요. 그래서 별명이 인간 귤코락스라고. 그래서 연습을 하러 모이면 15분 연습하고 화장실 30분 다녀오시고 또 다녀오셨다고 배고프다고 또 음식 시켜드시고. 그래서 항상 아니, 포칭은 배우님인데 풍로하는 내용은 연습자인데요. 그래서 유명인님 의식주 해결하는 모습 많이 관람하면서 연습실에서 땀방울 흘리면서 저희 진짜 열심히 대본 연습했습니다. 아 사실.